이람들 오늘은 진짜 신기한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드 머스탱 마하 2. 분명 이름은 머스탱인데 SUV에다가 전기차입니다. 뭔가 좀 혼란스럽죠. 어쨌거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간단한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신규 스토리 모드인 드리프트 클럽 멕시코, 여기 있는 미션들을 전부 다 깨시면은 이 차를 줄 거예요. 참고로 별 3개를 꼭 다 안 치워도 돼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G키를 누르면은 후륜구동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더 G를 누르면은 4륜으로 바뀝니다. 스타트 보시면은 4륜구동 오케이, 후륜구동으로 바꿔볼게요. 아, 확실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동 방식을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 차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유일합니다. 보시면은 머스탱 마하 2 1400. 이 차량은 특수 개조된 마하 2예요. 튜닝 업체인 RTR과 협업해서 1400만원짜리 전기 괴물을 만들었죠. 전기 모터가 무려 7개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전기차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많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진짜 무거워요. 2.2톤. 이 정도면 뭐 거의 벤틀리죠.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이것이 바로 머스탱 SUV 전기차인데 튜닝 업체인 RTR의 힘까지 더해져서 1400마력의 레이싱카로 거듭난 머스탱 SUV 전기차. 자, RT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머스탱만 튜닝하는 튜닝 업체고요. 이쪽에 그릴 보시면은 여기다가 그 램프를 하나 더 달아요. 이게 그 RTR 애들이 이렇더라고요. 저 멤버를 보시면은 솔직히 머스탱 같진 않아요. 이쪽에 말이 있으니까 그냥 머스탱이라 생각을 하죠. 이거는 머스탱이 아니에요. 본넷을 보시면은 거대하게 만들어진 카본 인테크가 두 곳 뚫려 있군요. 앞쪽 그릴은 카본으로 막혀 있어요.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초대형 카나드가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진짜 와 엄청 커요. 뒤를 보시면은 머스탱 RTR 브렘보 브레이크, 그렇지, 조합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은 SUV치고 쿠페라인이 진짜 이뻐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아니 잠시만요, 원래 지붕이 더 높게 나와있는데 색칠을 검정색으로 하다보니까 얘가 안보였어요. 초대형 오버핸더와 초대형 에어덕트, 뒤쪽도 오버핸더 작업이 들어가있고 윙을 진짜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붕에도 구멍이 뚫려있네요. 이번에는 제가 뒷모습을 볼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쪽에 말이 달려있고 머스탱의 전통을 간직한 3선 램프, 로봇 건담을 연상시키는 오버핸더, 웬만한 트랙터보다 더 큰 디퓨저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와, 문짝이 4개죠? 아 맞다, 얘는 SUV니까. 보시면은 사이드미러도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고요. 제가 앞쪽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 일반 마하 2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요, 튜닝을 하면서 그걸 다 빼버렸네요. 뒤쪽 트렁크는 열리지가 않고, 아 아쉽구만. 제가 이제 여기 타볼 건데 벌써부터 뭔가 무섭네요. 기본적으로 롤케이지가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그냥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요. 이쪽에 타시면은 뭔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옆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굳이 제가 여기 타고 있어야 되나요 이거? 제가 먼저 시동부터 켤게요. 보시면은 자동차 내부 패널들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머스탱의 상징인 말무늬가 사라지고 레이싱 핸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내비도 보고 자동차 설정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RTR. 너는 이제부터 이 차를 레이싱 할 때 빼곤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죠. 차량의 제언을 보시면 제로백 2.6초, 게다가 최고 속도는 256km예요. 초반 가속력은 상당히 빠르지만 최고 속도는 매우 낮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차는 소리가 진짜 특이해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아니 머스탱이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게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머스탱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를 버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갸냘픈 전기 소리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군요.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100km 돌파. 와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떨리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신경 쓰이네요. 드리프트 그렇지. 얘는 무게가 2.2톤이었죠 오른쪽, 아니 왼쪽 보시면은 뭔가 살짝 미끄러지면서도 잘 들어와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가 진짜로 잘 돼요. 제가 원래 기름 먹는 차 탈 때는 드리프트가 진짜 안 되는데 이런 전기차를 탈 때는 희한하게 드리프트가 잘 되더라고요. 오케이, 다음에는 제가 브레이크 성능도 볼게요. 258km에서 준비하시고 브레이크! 어우 약간 밀려요. 이 차량은 토크가 250km였죠 그렇다면 몸통 박치기 타이어만 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원돌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차를 탈 때는 원돌이가 진짜 안 되는데 이 차를 타니까 저절로 되네요. 이게 뭔가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개조 품목이 세 가지밖에 없네요. 먼저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를 바꿀 수 있고 타이어 폭이라던가 휠 그리고 트랙 폭을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동 방식에는 차동 장치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냥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브레이크는 레이스용밖에 없고 스프링도 이거 두 개, 차체 경량화는 이거 하나. 제가 이 머스탱 스토리 모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드리프트 클럽 멕시코 여기서 맨 밑에 거 출발. I've got a bit of a confession. You see, we've got another car for you to have a look at. 자, 이쪽으로 유턴, 유턴, 유턴하고 여기도 유턴. 나이스 샷.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이스 라이트 레프트 오퍼튜니티. 오 마이 갓. 케어풀 애즈 유 매니지 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멘트를 칠 수가 없어요. 돌아서 쭉쭉 미끄러진 다음에 쭉쭉 여기서 관성 드리프트, 관성 드리프트. 그렇지, 잘 들어와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성, 바로 관성 드리프트.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 길이 좁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조로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그렇지. 아이쿠 세상에나. 안돼 나이샷. 안돼 안돼 여기까지. 보시면은 별이 3개.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